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네, 여기 거리가 있으니까 양해가 되신다면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절기로 보면 절기, 24절기로 보면은 소설이에요, 소설. 그런데 눈이 오야 되는 절기인데 눈은 안 오고 비가 와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우리 금강정사에 오늘 오신 신도분을 비롯해서 또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느끼셨겠지만은 좀 이상해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그제 목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인가? 그때는 비가 또 엄청나게 와가지고 제가 외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려갔다가 차가 잠겼어요.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다행히 차에 그 물은 안 들어왔는데 물이 들어올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게 한겨울에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뉴스를 보니까 이게 100년 만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참 정상적이진 않다.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다 기후 위기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온 결과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명확해서 분명해서 참 일년에 네 가지 모습을 좀볼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왜 왔느냐라고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한테 시작된 문제들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조금 이제는 다시금 생각해야 되고 작게나마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시민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보살도를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코로나로 우울해 있는 사람들에게 청량한 법문으로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아마도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을까. 환경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문명이 발달하는 결과로 이런 환경이 이제 파괴되면서 오는 위기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총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1000년 동안에 변화된 온도가 100년 사이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이제 여러 가지 위기들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그래요. 과학문명이 발달한 게참 편리하긴 한데 저도 그것을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수혜를 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얼리어답터라서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안 사고 못 빼기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새로 나왔다길래 새로 샀어요 또. 근데 그냥 산 건 아니고 3년도 쓰고 샀습니다. 한 2년 지나니까 핸드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자꾸 끊어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물어보니까 그게 소모품이라 갈아야 된대요. 바꿔야 된대. 그래가지고 한 1년을 참다가 전화카드 잘 끊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잘 바꿨는데 바꿔보니까 좋아요. 이거는 이제 5G가 돼가지고 와 얼마나 빠른지 아마 그 유튜브를 보면 체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화질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뒤져보니까 아이폰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100%로 치면은 옛날에는 일본 제품들이 그런 이제 그 핸드폰이나 이런 데는 많이 써졌는데 지금은 23%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리고 11% 정도가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꼈어요. 이게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그만큼 좋은 거죠. 이게 미국에서 만든 핸드폰이지만 여기에 23%의 제품은 한국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한편으로 자부심 들면서도 또 좋은 핸드폰을 보면서 아 이게 참 많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그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AI라고 그러잖아요. AI, 인공지능 그런 이제 정보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런 인공지능을 많이 접할수록 점점 인간의 영역이 좁아져요. 인간의 영역이 좁아져서 이제 자리를 자꾸 내어주고 있죠. 내어주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공감력, 또 하나는 창조적 능력이란 창조하는 능력. 이 두 가지는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감력이라든지 또 창조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인데 여기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서론을 길었습니다. 이런 공감력이라든지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think,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근데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이거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잘 개발하고 지키고 발전해내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익히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물고기가 암만 헤엄을 쳐도 물을 벗어날 수 없듯이 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새가 암만 날개짓을 해도 허공을 벗어날 수 없듯이 허공을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중생이 벗어날 수 없는 것 암만 용을 써도 잘나고 또 잘났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제는 관리하는 것. 그렇게 보면은 우리 불자들은 큰 복이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왔고 또 지금도 듣고 있고 또 앞으로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것,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명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명중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한 거는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렇지 결국은 마음이 다 만드는 거거든요. 관계도 그렇고 다 마음이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 양자물리학이라고 좀 어려운 학문이 있는데 물질을 다루고 있지만 그 양자물리학의 결론이 뭐냐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우리에게는 숙제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신행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현상적으로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소원 성취 기도나 장애를 없애기 위한 그런 장애를 소멸시키기 위한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깨뜨리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을 보지 않고 현상적인 것에 매여서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헐떡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헐떡임이. 그러니까 늘 같은 거 가지고 고민하고 같은 문제 가지고 마음 상해한단 말이죠. 그 절에서 이제 있다 보면 신도분들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사연으로 스님에게 이제 법문을 요청하기도 하고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거의 주제가 비스무리합니다. 예. 크게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우리의 세상사가 다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겠지요. 그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스스로 그 마음에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고고정령하게 그런 한계가 왔을 때 내지는 부딪혔을 때 답을 얻는 그러한 말씀을 경전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거를 체득을 못하느냐라는 이 아이러니한 거죠. 부처님이 말씀에 부처님 말씀 경전이 큰 명예를 갖는 방법, 큰 재물을 갖는 방법, 내지는 죽지 않고 사는 방법, 내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방법, 뭘 가르치지 않아요. 단 한 말씀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84,000 법문이 나 어떤 내용으로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마음을 봐라. 그 마음이 욕망으로 끄달리는 것을 막아라. 라는 방법이에요. 즉 마음이 욕망으로 물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거기에 끄달려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룩하고 승리해서 성취해서 자기 마음을 좀 더 온전하게 가져가는 길이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처음 입문한 사람이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됐다면 스스로의 마음에 그러한 움직임들을 살피고 스스로가
힘을 얻는 방법들을 체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움직일 때 더 쉽게 말하면 뭐 마음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광범위하게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내가 생각이 올라올 때 근데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생각이 올라온다 생각이 올라온다는 것을 생각에 모르고 그게 생각이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생각이 올라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속입니다.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밀하게 봐야 돼요. 반조라고 하는 게 비춰본다는 게 뭐냐면 후라시를 가지고 원을 비칠 때는 초점을 맞아야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거를 관상법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다 관상법이에요. 관상연불이라는 게 있는데 연불을 수행 중에는 마음의 상을 만들어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절에서는 금강경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다라니 기도를 하잖아요. 27일 날 하죠? 11월 27일 날 오셔도 좋고 만약에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하셔야 돼. 아니면은 어디 이동하면서도 하셔야 돼요. 이동하면서도 테이프 틀어놓고 하든지 생음악으로 하든지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디오를 들었고 음악을 들으면서 왜 연불을 안 듣냐고요. 또 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같이 큰 스님께서 같이 증명하시고 하는 기도니까 아 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근데 다라니를 하면서 근데 집에서 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절에 와서 법당에 앉아가지고 여기 앞에 스님들 앉아 계시고 큰 스님 앉아 이제 입장하셔가지고 다라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잘해요. 근데 중간에 혹시 하면 이제 뭐 생각이 딴 데로 가 있는 거죠. 이제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다라니를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 생각도 하고 네. 은행 이자 갚을 생각도 하고 거래처 생각도 하고 오만 생각이 나죠. 오만 생각. 오만 생각을 넘어서 오만 한 가지 생각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 집중해야 돼요. 다라니를 읽으면 다라니를 읽는 그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어야 됩니다. 이거 정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근할 때도 우리 마하반야바라밀 정근하잖아요.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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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그 마하반야바라밀 하면서 내 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마음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단 열 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8독을 하는데 다 그럴 수 없지만 자꾸 마음이 떠나가면 그걸 자꾸 내 그렇게 관상법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 저도 이제 30, 40대 때 다라니 108기도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얼마나 좋으냐면 신도들 배려해가지고 중간에 쉬기도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108도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아. 신도분들은 알아서 이제 급하신 용무가 있는 분들은 나가서 이제 급하게 보고 오면 되는데
처음에 딱 시작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4시간 20분 동안 다라이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젊은 혈기에 정말로 목탁에 부서져라. 또 이게 목탁을 좀 세게 쳐야지 이게 집중이 잘 돼. 신이 올라. 신발이 나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막 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면은 막 힘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꼼짝 안 하고 4시간 20분 동안 다리 108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또 신도들이 좋아해. 아우 우리 스님 대단한데 그런다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보고 또 대단하다 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뭘로 제가 이게 너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다라니가 제가 다라니 선수경을 6살 때 처음 외웠거든요. 6살 때 부직갱이가 맞아가면서 부엌에서 옛날에는 목탁을 안 줬어요. 어른들이 법구라래 해가지고 함부로 그 손도 못 대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죽갱이 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이 부죽갱이 가지고 부엌에서 심묘장구 내 나라니 남모라 단나라야야람마 이렇게 해가지고 부죽갱이 뚫리면서 노래로 배워야지 이어지지 그냥 글자로 외우면 안 이어져 이게 또 그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내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근데 생각이 딴 데는 안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기가 돼버려요. 무기. 무기공이라는데 아무 생각 없는 멍 때리는 거죠. 멍 때리는. 이게 이제 단계인데 다라인을 많이 하다 보면은 고단계까지 빠지. 처음에는 다라인을 처음에 하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잘 안 돼요. 집중이. 그래가지고 잠이 막 쏟아지는 사람도 있고 다라니만 하려고 하면은 뭐 여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꾸 바빠지는 것도 있고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좀 넘어가면 참고 이겨내면 그것도 사라집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게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무엇이나 이렇게 표준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단계들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게 필요한 게 정진력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다라니를 기도를 딱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딱 정리가 됩니다. 연락도 안 와. 그리고 핸드폰도 안 울리고 문자도 안 오고 와도 잘 신경 안 쓰게 되죠. 왜? 여기에 더 마음의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라니를 처음에 할 때는 뭐 다라니만 연락하면 문자만 와도 궁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 봐야 돼. 문자를. 저걸 덮어놓고 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저 친구가 밥 먹자고 한 건지, 뭐 급한 일이 생긴 게 아닌지, 막 걱정도 돼, 나중에는. 그죠? 그게 그만큼 마음이 아직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마음이 이제 염분은 잘 집중이 되는데, 마음이 아무 생각이 안 드는, 멍 때리는 것처럼 돼요. 근데 그게 잘못 오해하면, 삼마디로 다 오해. 삼마디로. 아, 이거 내가 지금 다라니를 해가지고 빠졌던가 보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맛이 또 있거든요. 잡생각이 안 나니까. 다른 생각이 안 올라오니까. 근데 그것도 마음이 많이 발전하는 거지만, 다라니를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넘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일단 해보셔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면은 또 그것도 이상해지니까 그런 거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초심자부터 절에를 오래 다닌 고참불자까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문자 뭐 아니죠 힌두어 문자 아니냐
이슬람이 아니라 힌두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비판 이전에 다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관세모살님의 내용이 공덕을 찬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진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언. 그걸 번역하면 총지라고 그래요. 총지. 총합돼서 지닌다. 총지라고 그래요. 총지. 번역하면은. 근데 이걸 풀어서 이제 진언을 우리말로 풀었으면 참말이라면 참말. 참말.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거예요. 참말. 그러니까 다란이를 대단하리를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제가자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자기 어떤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서 다란이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다른 기도를 예, 수행을 들어가는 스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란이 기도의 이제 공덕이 얼만큼 크냐 보면은 제가 오늘 본문에다가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원왕 무해 대비심 대단한 이경이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란이 기도하기 전에. 아, 다란이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경전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멋진 비유가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합성하는 겁니다. 저 혼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함께 있는 겁니다. 예, 마치 수백 명 있는 것처럼 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녀의 다란이를 수지하면 그 사람이 강이나 바다에서 목욕하여 그 물이 물속에 있는 중생에게 닿게 되면 저들 중생의 일체 악업과 중재가 모두 소멸되고 곧 연화국토에 태어나서 다시는 태의 몸이나 습, 난의 몸을 받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이 다란이를 수지 독송한 자리. 또 이 다란이를 지송하는 사람이 길을 갈 때 큰 바람이 불어와 이 사람의 몸이나 옷을 스친 바람이 다른 중생의 몸을 스쳐 지나가면 이 중생은 일체 무거운 재와 악한 업을 모두 소멸하고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지 아니하며 항상 부처님 곁에 나게 됨을 알아야 한다. 이 다란이를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이 얻는 복덕과 과보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며 천불께서 함께 찬탄하여도 다하지 못하리. 또 이 다란이를 수지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혹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체 천마나 외도나 용과 신 모든 귀신들이 들으면 다 청정한 법음을 듣게 되어 이 사람에게 공양하는 부처님과 함께 존중하리라. 참 어마어마한 공덕 있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 중에 다란이 외운 사람이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간 바람이 다른 중생에게 닿아도 그 공덕으로 그 바람 맞은 사람이 바람 맞은 사람의 일체의 악업이 다 소멸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멋진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제 간절하게 다란이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공덕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다란이 한번 이제 이렇게 읽고, 예. 바람이 불으면은, 아, 이 바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락해지어다 라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간혹씩 세수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수하면서 세수하잖아요. 아침에 누구나 세수 안 하고 나면 상관없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세수하고 왔는데 보신 얼굴이 지금 마음껏 꾸민 얼굴이에요. 최대한 꾸민 얼굴이 요 정도입니다. 아침에 이제 막 씻고 이제 이렇게 꾸미는데 꾸미면서 이렇게 세수하면서 달아내려고 해요. 짧게 아니면 광명진을 외우든지 뭐 다란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녹화를 해서 좀 말하기 그런데 제가 지금은 요즘에는 안 다니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학인 시절이나 젊을 때 그 주지 수님 볼 때는 가끔씩 그 대중목욕탕을 갔어요. 사우나. 그 탕에 앉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노는 입에 염불 안 닦고 앉아가지고 다란히 외워요. 다란히 다 속으로 외우는 거예요. 저기 소리내서 외우면 좀 이상하게 볼끼고 속으로 다 외우는데 외우면서 내가 속으로 발언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탕에 들어온 사람이 이 다란히 공덕으로 일체의 병마가 다 낫고 일체의 그 장애가 다 사라지고 가족은 건강하고 사대가 청정해져서 육군도 청정해지고 사대가 강건해져서 발버리지말지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다란히를 외워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첫째는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때가 더 잘 부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다 외우려면 오래 걸리니까. 예.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 세수할 때도. 그 세수하는 이 나를 스쳐가는 이 물이 청정한 물은 아니지만 이 물로 많은 생명들이 나아지기를 발벌심하기를. 왜냐하면은 다란이가 묻어 있는 물이니까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먹는 거, 이 관상인데, 관상. 관상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맨 입으로, 맨 마음으로, 맨 행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 마음 먹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언이기 때문에, 참말이기 때문에. 그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만 있나요? 불명도 있잖아요. 본명도 있고 불명 또는 본명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불려지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촌, 아빠, 아들, 친구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예요. 근데 그 이름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쓰임이 다르죠? 네. 행동이 달라요. 또 어떻게 되냐면, 말투가 달라져요. 말투가. 얼굴 빛도 달라져요. 남편 할 때, 불려질 때 얼굴이 찌그러던 게, 아빠 그러면 확 펴지기도 하고. 네. 그냥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름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런 이제 공능을 이룬다 그러는데 공능. 공능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름을 잘 이해하면. 그걸 공능이라고 이제 경전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란이도 아홉 가지의 이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지 빨간색으로 인쇄를 칼라로 아주 뭐냐 우리 법회부를 컬러풀하게 인쇄를 해놨네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홉 가지 이름인데 천수경을 광대원만 무에 대단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다란이라는 거죠. 참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원만한 참말이다. 크고 원만하게 소원을 성취하는 참말이다. 이 참말을 하게 되면은 광대원만하게 크고 원만하게 소원을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많이 하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걸림이 없는 그러한 대비 누군가를 추근지심을 낸 데 있어서 걸림없는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통에서 건져주는 다란이다. 참말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에서. 마음이 괴로워. 막 개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침울해요. 그럴 때 다란이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다 생각을 하고 반상이니까. 그리고 내가 다란히 외울 때에 내가 다란히 있는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또 여러 이제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안에 교통을 이용하면서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으면 좀 거시기 하니까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의 귀로. 마음으로 읽고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통을 건져준다. 그리고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수다란이에요. 연수다란. 수명이 느는 거예요. 수명이 느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사라지는 것도 그것도 공덕이 되지만 요즘에는 뭐 많이 살잖아요. 이 의학이 발달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셨습니까? 1세기를 살잖아요. 1세기를. 여기서 여기 수명이라고 하는 연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신의 생명보다도 부처님을 만나서 움트기 시작한 법의 생명, 내 안에 있던 열애장이 싹을 트였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만나면 열리는 문이 있는데 그 열애문이에요. 그게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안에는 우리 안에 부처님의 성품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부처님을 만나서 자꾸 보고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영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더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러니까 다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애의 성품을 키우는 것, 성장시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라고 하는 생명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내 안에 있는 열애 부처님 성품을 열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열애장. 열애가 숨겨져 있다. 열애의 곳간. 이런 뜻인데. 그걸 다른 말로는 법장이라고 그래요. 법장.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개? 법장지론 그러잖아요. 그 개법장지론이라는 게 법장이 열리는 건데, 다른 말로 열애장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네요. 부처님의 마음, 향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말은 법과 같고, 법이라는 말은 연기와 같고, 연기, 연기법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른 단어인데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연수다란이, 이름이 있는 것이 다란을 열심히 또 일심으로 읽으면 내 법의 생명이 자라난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 악취다란이, 악취라고 하는 게 뭐, 굳이 설명하는 거 아시죠?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상적인 얘기인데 다란인을 열심히 읽으면은요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사라집니다. 우리 음식을 이제 가리지 않고 막 먹으면 몸에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몸에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아무거나 먹으면 냄새가 나요 몸에서. 좀 뭔 소리래 하는 눈빛이 예. 마음으로도 가려듯이 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마음 먹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도 가려듯이 해야지 마음으로 아무거나 막 욕망에 끄달리는 마음, 번뇌에 끄달리는 마음 그러면 마음의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아무거나 막 먹으면 산 음식 살아있는 거를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직접 해서 해쳐가지고 먹으면 몸에 악취가 나듯이. 근데 이게 이제 다란 열심히 의지해서 외우면 그런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악취라고 하는 거는 그런 냄새의 악취가 아니고 현상적으로 그런 아주 작은 변화도 있지만 그것이 주 핵심이 아니라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옥의 축생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파업장전. 파업장, 업장을 파하는 거죠. 파업. 요즘에 뭐 잘 안 되면 다 파업하잖아요. 그게 파업이에요, 파업. 이 자기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파하는 건데, 자기 업장도 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잘 안 돼. 일이 자꾸 장애가 생겨. 뭘 바라는 데 안 이루어져. 그러면 파업을 해야 됩니다.
머리띠 두르고 파업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렇게 쓰고 예. 될 때까지 다란이 여는 거예요.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업장이 녹아내린다. 그래서 이 다란이 열심히 의지해서 읽으면 업장이 파해진다. 녹아내린다. 그 다음에는 만원 다란이 만원이라고 하는 원을 채우는 거잖아요. 원을 가득까지 응? 만원 다란이를 열심히 해야지 만원, 이만원, 삼만원, 사만원, 오만원, 육만원, 칠만원, 팔만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란이 옛날 어른들이 다란이의 가장 큰 공덕이 뭐냐 그러면 제복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것도 생각해. 스님이 법문하셨는데 이번에 법문하셨는데 다란이 열심히 그러면 제복이 생긴데 돈이 벌린데 그것도 이제 입문하는 이 신심을 발동하는 계기는 될지언정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핵심은.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우리가 배고프고 춥고 못 먹을 때 신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다란이 기도를 하면은 제복이 생긴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지금은 골 배고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가득가다 세운다는 얘기는 내 욕심을 가득가다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신심과 원력이 가득가다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또 만원, 이만원, 삼만원, 사만원, 오만원 생길지 모르니까 믿고 그 다음에는 수신자재다라니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재롭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속초상지자재다라니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열심히 다라니를 하면은 마음의 단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님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옛날 수행자들이 수행을 기피하기 위해서 다란이를 의했던 게 바로 속초 상지 자재다란이기 때문에 의지했던 겁니다. 수행의 단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란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 불변의 법칙에 따르면 어디로 가지 않아요. 이게 제가 그동안에 확신을 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란이를 한번 독송한 만큼 그 공덕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틀림없는 얘기. 아니 틀림없는 얘기가 아니라 틀림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강조를 해야지 좀 귀에 들어오려나요? 1g도 안 빠지는 겁니다. 다란이 공덕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란이부터 의지하십시오. 적어도 이번 주 27일날 돌아온 27일날 절에 와가지고 함께 동참하면 더욱 좋고 그럼 금상첨화고 그게 안 되면 그 시간에 집에서라도 내지는 이동하면서라도 다란이를 아마 유튜브로다가 생중계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그럼 틀어놓고 예. 물론 큰 스님 뒷모습만 보이겠지만 큰 스님 뒷모습 보는 것만이 어디예요 또 예. 보면서 다란이를 일심으로 독송하면은 큰 공덕이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 제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가 뉴 무던트라고 하는 이렇게 좀 별종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진화가 잘못돼가지고 좀 근데 그런 이제 영화인데 거기에 마지막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영화는 별로 집중력을 좀 생기게 하는 영화는 아닌데 마지막 대사가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잘 써놨는데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 해준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두 마리의 곰이 있다. 착한 곰이 있고 악한 곰이 있다. 그렇게 물어요.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악한 곰하고 착한 곰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어떤 곰이 이겨요? 이렇게. 착한 곰이 이겨요? 악한 곰이 이겨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보통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제 잘 묻잖아요. 누가 이겨요? 잘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가 먹이를 많이 준 곰이 이긴단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의 양변이 있는데, 하나는 진실한 마음, 선한 마음, 내지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포, 수치, 뭐 질투,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냐는 거, 어떤 마음을 많이 먹느냐 따라서 그렇게 그 마음이 이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예? 어떤 곰에게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착한 곰에게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악한 곰에게 먹이를 주고 계신가요? 그동안은 어떠셨나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어떠실 겁니까? 착한 곰한테 먹이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참말로 참 마음을 먹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된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역을 잘 하고 있는데, 미국은 17만 명, 20만 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그래서 참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도 지금 4주에는 400명, 12월 초에는 1000명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성이 또 대단한 민족이니까 좀 힘들더라도 한 번 더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은 모임 같은 데 조금 자제해서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연말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해서 12월 마지막 주 행원여행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